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3전 덕후 삼상만 매일 사고 싶은 천만유자입니다.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이제 비가 올 것 같아요. 하늘이 벌써 먹구름이 꽉 끼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날씨가 안 좋습니다. 거기다 또 제 목소리까지도 많이 좀 침울해져 있어요. 지금 목이 좀 많이 가라앉아가지고 좀 여러분들 듣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먼저 송구스럽게 죄송하다는 말씀 전할게요. 주가 흐름은 지금 썩 그렇게 좋진 않아요. 보니까 삼성전자는 75,000원, 그리고 오선주는 65,500원 이렇게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자체가 지금 안 좋아요. 한 1%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래가지고 무슨 또 한국에다 투자를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하는 참 속이 쓰리죠. 한 개인들이 한 2,270억 정도를 지금 매수를 하는데 오늘 기관들이 또 많이 팝니다. 기관 애들은 뭐 어제 사면은 또 오늘 팔고 단타치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주가 흐름이 너무 안 좋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도 벌써 한 200원 빠지고 있고 하이닉스도 한 0.9% 빠지네요. 네이버는 1.3%, 카카오 0.8% 다 빠져요 지금. 지금 LG화학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벌써 4.6%나 빠지고 있습니다. 뭐 2차전지 좋다고 하더라도 LG전자는 거의 죽쓰고 있고, 거기 또 SDI도 좀 빠지고 있고요. 현대차도 한 2.8% 빠지고 있고 기아도 한 1.6%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셀트리온이 좀 오르네요. 셀트리온 4% 정도 오르고 있고요. 카뱅도 한 1.9%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셀트리온 많이 빠지더니 다시 또 이제 복구되는 모습, 그리고 크래프톤도 한 4.6% 정도 다시 상승하고 있고요. 일단 오르는 종목들은 오르고 떨어지는 종목들은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아쉽습니다. 2931포인트. 지금 코스닥은 988.85인데 코스닥은 거의 급락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개인들이 사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어요. 한 2600억 이상을 팔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뭐 빠지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네요. 보니까 상당히 안 좋네요. 보니까 LNF도 한 6% 이상 빠지고 카카오게임 이제 4% 이상 빠집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레미엄도 한 3% 빠지고 있고요. 하여튼 이렇듯 별로 썩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 중국은 현재 한 1.2% 정도 이제 빠졌고요. 중국도 많이 빠지고 홍콩도 한 1.18%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일본도 한 0.5% 정도 현재 빠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아시아권 상당히 안 좋아요. 그리고 달러가 다시 또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1181원 한 5.9원 정도 오르고 있어요. 1180원을 다시 회복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주가는 뭐 주가대로 나중에 차원을 챙겨보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그래도 배당금이 조회가 되더라고요. 배당금.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배당금 조회하는 걸 봤는데 수량이 많으신 분들은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1만 주 정도 갖고 있는 분들, 1만 주. 1만 주는 뭐 360만 원 이상 이렇게 배당금이 찍히죠. 일단 이거는 세전이에요. 세전. 세전이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뭐 보통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우선주라고 요 보통 우선주를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보통주 우선주 해가지고 배당금이 한 367만 8천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1만 주는 보고 2분기에 꽤도 한 1.5만 주 이상 될 것 같아요. 15,000 주 이상 되는 것은 한 560만 이상의 그 금액이 이제 찍히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우선주를 많이 모아야겠다. 그러니까 우선주를 많이 모으죠. 왜냐면 같은 값이면은 이왕에는 수량을 보통주보다 우선주 더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주를 많이 모아 가지고 이제 배당을 받으면은 이 배당금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이 될 거예요. 그냥 고기 사 먹을까 뭐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뭐 고기도 사 드시는 게 나쁘지 않겠지만은 이왕이면은 뭐 재투자하자. 재투자 해 가지고 다시 또 우선주를 모으자. 우선주 모아서 수량을 늘려야겠죠. 수량 계속 수량이 늘어가는 거예요. 늘어 계속 하면 뭐 100주, 200주, 300주, 300주 늘어가는 겁니다. 수량 늘어가면 다음에 또 이제 말 그대로 배당금도 늘어나겠죠. 또 그 배당금 또 늘어나겠죠. 계속 복리효과입니다. 복리효과. 이거 무서운 거예요. 복리효과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한때 모으고 하는 것은 지겹고 힘들어요. 상당히 답답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뭐 800주 매도하고 떠납니다. 어떤 분은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고 가겠습니다. 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을 내가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투자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투자하는 게 힘들다. 너무 이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쉬우면은 솔직히 뭐 개나 소나 다뭐 앉아가지고 주식 투자하겠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절대로 주식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모으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열심히 모았던 분이고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본업에도 상당히 충실을 해요. 본업에도 열심히 해야지 또 가족도 먹여 살리고 그 본업에서 나오는 그 발생된 그 금액을 돈을 가지고 여유 자금을 가지고 다시 또 사는 겁니다. 우선주. 그 우선주 다시 사서 모으고 또 이렇게 수트랑 늘리고 이런 행위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반복. 좀 지겨워도 어쩔 수 없어요. 한 5년, 10년만 지나면은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변화를 느낄 거예요. 그 남들 이렇게 수량에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금액을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열심히 모으면은 이분들 못지않게 모을 수 있겠다,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을 얻으라는 차원에서 제가 인증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가 가장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는 시기잖아요. 그 재미없고 할때 이런 때 모아야지 자꾸 주가 오르고 슈팅하면 힘들어요. 뭐 예전에 이제 8만전자, 뭐 9만전자도 열심히 했겠지만은 또 지금이 좋은 건데 또 이런 말이겠죠. 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대로 또 그때 가서 더 열심히 또 모으면 되죠. 꾸준히 모으면 되죠. 주가란 것은 어느 누구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뭐 교수라는 사람은 계속 폭락론 얘기하던데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가는 이제 폭락할 수도 있어요. 폭등할 수도 있고 어쩌다 말하면 한두 번 맞출 수는 있겠지만은 뭐 폭락한다고 해가지고 뭐 주식 투자 안 합니까? 할까 하면서 그날그날 최선을 다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할 때, 투자를 할 때는 그냥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조금씩 분할해서 모으시면 돼요. 모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 폭락론, 폭등론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날그날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꾸준히 모으시면 돼요. 응?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하루하루에 만족을 할 거예요. 저 있잖아. 떨어지면은 좀뭐 한두 주더 모으고, 오르면은 좀 쉬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리듬감 있게, 즐겁게, 유쾌하게 가시면 돼. 하여튼 저는 그 우리 단톡방에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보면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서로 의지하면서, 격려하면서 같이 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많이 깨닫고,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열정도 배우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이 배당금 받으면 또 배당금을 더 늘려가지고 더 다시 재투자해서 그 복리의 효과를 좀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오후 장잘 보시고요. 나중에 매수하실 분은 종가 때잘 살펴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